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데요. 어떤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분입니다. 관련 법안은 주택법이고요. 현 정부가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었죠.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서.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일단 작년에 발표했던 건 사실 이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것을 입주 가능일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전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할 때까지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주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3일 날 13대책에서 발표했던 부분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현재 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그 기간을 보면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만약 인근 시세의 80%에서 100%면 3년, 민간 택지의 경우에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에서 100%면 2년,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 이렇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는데 이걸 다 폐지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올해 2월 2일 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 국회에 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계류 중이다라고 하는데 통과되지 않고 계속 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규제가 전매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매 제한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올해 4월 7일 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아주 복잡했던 전매 제한 기간이 아주 심플하게 완화가 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기타는 6개월로 많이 줄었고요. 비수도권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에서 도시지역은 6개월, 기타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대폭 완화가 됐었는데 이렇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다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쉽지 않죠. 네, 실거주해야 하니까. 그것도 입주 가능일부터 여유 기간도 없이. 그래서 사실은 이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좋은데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 완화에 이어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를 시켜버린다면 이제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현재 규제 지역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만 있지만 그 규제 지역에서만이라도 실거주 의무는 필요하다라는 이제 야당의 의견이 많겠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이 완화 방안, 이 개정안이 처음 나올 때 뭐 작년 말이나 올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세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일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좀 반등 조짐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시켜버리면 다시 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명분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언제까지 야당이 반대할 수는 없고요. 글쎄요, 아마 내년 총선 전후로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언제 개정될지는 쭉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폐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실거주 의무도 해제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실제 법이 개정이 될때 부칙을 봐야겠지만 정부의 안대로 간다면 소급해가지고 이미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대목 중 하나죠. 관련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개정안은 작년 11월 1일 날 이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정부의 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담기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로 바꾸는 거예요. 현재는 이 부과 개시 시점이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이게 이제 개시 시점이고요. 종료 시점은 똑같습니다. 준공 인가일. 그래서 조금 더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면 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죠. 이 초과이익은 준공 인가일의 집값에서 그리고 이제 개시 시점 집값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거기에 개발 비용 이걸 빼는 거거든요. 근데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면 당연히 빼는 금액이 좀 적어질 거니까 사업성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이 2천만 원 단위예요. 이것을 이제 면제 금액도 올려주고 부과 구간 단위도 더 키우는 거죠.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가지고 산정된 보유 기간에 따라서 부담금을 최대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가지고 6년 이상이 되면 6년째부터 7년째까지 10% 이렇게 1년 단위로 10%씩 늘려가지고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새롭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없는. 마지막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이렇게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이뤄지면 그때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하겠다라고 유예시켜 주는 것. 이건 역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 1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이건 역시도 계속 국회에 떠 있는 상태죠. 통과가 되지 않고. 그럼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까? 사실 이게 이제 통과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은 좋아지죠. 이제 그러면 어쨌든 이제 매수 수요가 늘 거고, 그럼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데 이건 오히려
실거주 의무 폐지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주 예전에 언급이 됐던 건데 지금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이 면적 금액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와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거니까 굳이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닐 거다라고 봐서 이건 역시도 아마 총선 전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입니다.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발표했었죠. 관련 법안은 지방세법이고요. 이 지방세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행안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가 세 번째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6%, 만약 세 번째 집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4%, 그리고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네 번째 집부터는 6% 취득세율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증여 취득세도 완화를 시키려고 했죠.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지금은 12%입니다. 근데 이것을 절반 수준인 6%로 낮추려고 한 거죠. 그것도 3주택 이상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증여할 때 6%인 거고, 만약 1주택자나 2주택자가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중과되지 않고 증여 취득세가 3.5%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현재 취득세율과 놓고 보면, 현재 법에 따른 세율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이죠. 현재는 2주택, 3주택, 4주택에서 8%, 12%인데 개정안은 6%, 4%니까 그것도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없는 거고 3주택부터 중과세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곧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과돼야 맞죠. 물론 이제 통과될 때이 요율이 조금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좀 합치해가지고 바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작년 말에 발표할 때 이게 개정이 되면 그 적용 시기를 소급해가지고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아직은 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 지금 법대로 세율을 적용받죠. 그리고 나서 개정이 되면 다시 개정된 세율로 계산해가지고 차액은 환급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우리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민특법 개정안인데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이 법안 중에서 가장 개정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아주 못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 분들이 이렇게 혜택도 받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만큼 국가에 하는 일도 적지 않거든요. 어쨌든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올리는 게 있다 보니까 임차인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임대주택을 민간이 해주고 있는 거라서 아파트의 경우도 임대사업자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데 또 야당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내년 총선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있잖아요. 아마 총선 전후로
이 아파트 임대 사업자 부활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부정적으로 통과가 안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지만 시간을 두고 통과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도 주의 깊게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